네, 아무래도 요즘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정상화란 이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었다라는 이런 뉘앙스보다는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좀 회복한다라는 이제 이런 국면을 이제 경제 정상화 국면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경제 정상화 관련돼서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경제 정상화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뉴스도 있고 경제 정상화 기대감을 좀 꺾을 수 있는 뉴스도 있다라는 뜻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지난 주말부터 유럽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 뭐,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부터 해서, 이 경제 봉쇄를 좀 연장을 했었죠. 이제 그저께부터 연장을 좀 했었고, 4월 18일 정도까지 좀 지속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경제 정상화 기대감을 좀 꺾을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경제 정상화 이슈를 오히려, 좀 꺾어버리는 뉴스들인데, 그래도 뭐, 원래는 부활절 관련돼서 뭐, 크게, 뭐, 강력하게 봉쇄하겠다라는 것은, 최근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강력하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면서 조금 완화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채권 금리들도 좀 내려갔던 부분들이 좀 있죠. 아주 그런데 부분에서도 이슈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나왔던 뉴스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의 1년 동안의 백신 접종 목표 수가 원래 1억 회였는데 59일 만에 1억 회를 넘어갔으니 이제 1월 1년 안에 2억 회까지 좀 상향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점은 역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경제 정상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민간 부분 특수근무자들이 아니고 이제 민간 부분들도 민간 부분에서부터 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경제 정상화 백신에 대한 이슈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또이 경제 정상화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제 파월이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태까지 중앙은행에서 풀어놨던 이 시장 유동성을 우리의 목표니 진전이 좀 되는 만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 회수를 잘할 수 있다, 또그 회수 역시 굉장히 투명하고 건전하게 잘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유동성 회수를 뭐 투명하고 건전하게 한다라는 게또 뭐, 제뭔 뜻이냐? 불투명하거나 뭐 불건전한 것은 또 어떤 경우로 이야기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례로 이제 2016년대도 2017년대도 이런 경제가 안 좋았던 것들을 다시 좋게 만들고 다시 이 정책들을 걷어들일 때 긴축 발작이라는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증시가 뭐 10에서 20% 정도 한 번에 밀려버리는 이제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면서 잘 회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 경제 정상화로 나오면서 이 뭐든지 시장의 국면이 변화될 때는 이장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나오고 그 와중에 버블이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 현재 시장 되게 재미없는 이 부분이 지금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유동성으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조금 해소가 좀 되고 종목별로도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지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좀큰 변화가 없는 거는 세상에 많은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이동할 때에는 한 번에 뭐 입출금식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는 게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그러니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일단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서는 역시나 뭐 관련 뭐 업종도 있다고 소개를 좀 드리겠지만은 현재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증시의 방향성을 좀 주도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는 경제 회복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지만 또 반대로 유럽에서는 코로나 3차 유행에 대한 우려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더큰 것으로 보이지만 악재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통화 완화에서 긴축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 키워드는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인프라인데요. 이제 인프라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두산밭과 관련돼서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데는 또 분명 배경적인 뉴스가 좀 있을 겁니다. 뭐 시장의 정책 테마주도 분명히 있고 국가 정책도 분명히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하나 큰 사이클로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 정상화에 관련된 뭐 일관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역시나 좀 마찬가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뉴스들인데 다음 주에는 이 미국에서 3조 달러 인프라 관련돼서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조 달러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좀 쓰기 때문에 이 각종 인프라에 대해서 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업종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 바이든 하면 딱 생각나는 국가 정책이죠.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투자 작년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예산을 한번 짰을 때 이미 친환경 쪽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좀 이어져서 친환경 관련 요즘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작년에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막상 이제 선거가 지나고 미국 대선이 지나고 나서는 친환경 관련주들이 이게 딱 마땅한 뚜렷할 만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뭐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조정을 좀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다음 주 인프라 발표 이후에 조금 더 다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을 위한 교육 및 고용 환경 개선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죠. 우리가 이제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뭐 SOC 사회관적 자본이나 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돈이 한 군데 많이 들어가서 그쪽에 좀 사회 서비스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 인적 자원 또 이제 이런 교육 고용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파생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업종까지 크게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섹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도 업종이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뭐 개별주랑 테마주들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테마 정도는 같이 받을 수가 있고 역시 또 인적 자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일자리 관련돼서는 국가 정책이든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관련 테마도 다시 한번 또볼수 있는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인프라 관련돼서 어떻게 오늘 뭐 건설주들이 오르는 우리가 생각하면 인프라면은 건설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주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지만 세세하게 업종별로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들은 세부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